자, 전문가님 앞서서 네. 이렇게 일정 확인했는데 네. 토요일, 일요일 또 무료 강연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거예요? 네. 아까 야구 얘기하셨잖아요. 네. 야구는 VMR 투아웃이 진가잖아요. 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1월, 12월이 잘 이겨내야 올해 시장 농사를 잘 지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11월, 12월의 장세, 그 다음에 앞으로 봐야 될 주도주들 찾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올 땐 주도주가 있어요. 그 주도주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수급 논리를 잘 찾아서 11월, 12월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많은 소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영규 전문가와 함께하는 주말에 열리는 11월, 12월 연말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투자해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 그 방법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주말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상담 바로바로 이뤄가야겠죠. 많은 분들이 또 전화주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빠르게 또 김영규 전문가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뿅! 하고 나타났네요. 자, 후반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예.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코스코 아이시피요. 매수가는요? 4,920원에 50%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이거를?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사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예, 예, 얼마 안 됐어요. 바닥인지 알고 사신 거구나. 예, 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주식을 살 때 바닥이라 해도 다 같은 바닥이, 다 같은, 바닥이 아니라 틀린 바닥들이 있어요. 예. 그러려면 혹시 이거 볼 줄 아세요? 혹시 이렇게 그래프 이런 거 좀 볼 줄 아세요? 잘 못 봐요. 잘 못 봐요? 예. 근데 포스코 ICT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텔레비 보고서 그냥 샀어요. 그래요? 텔레비 보고 막 사면 안 돼. 5,000원 미만이면은 사도 괜찮다 소리를 듣고는. 그렇구나. 아, 이게 바닥인 것 같다 싶어서 샀어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좀 이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제 보는 눈은 사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먼저 할까요?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주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예, 예.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대형주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대형주 종목으로 가셔서 대형주 종목 좀 안전하게 예.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싼 가격에 사서 끌고 가는 게 낫고, 이런 후스탁 예. 종목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거 올라오면 대형주 있잖아요. 뭐 예. 삼성전자,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아셨죠? 네. 이 종목을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파세요. 내 매수권은 팔하고 나가버리세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종목 교체하세요. 예. 아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근데 방송에서, TV에서 나오는 종목들 막 추천하잖아요. 예, 예. 막 사면 안 돼요. 글쎄, 사면 안 돼. 알겠어, 사지 마요. 5천원 미만이면은 사도 괜찮다고. 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예, 예. 우리가 그 속담에 소문난 장치는 예. 먹을 게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예.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알려주면 소문이 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종목은 잘 안 가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안전한 대형주로 하시기 바라고, 이번에 올라오거든요. 그때 파세요. 내 매수권은 무조건 팔고 종목을 바꿔요.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예, 올 수 있어요, 어머니. 오래 걸리진 않을까요? 올라올 수 있어요. 와요. 예, 그때 예. 빡 팔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떤 거 사면 좋을까요? 이 종목 사도 될까요? 라고 전화 문의하셔도 돼요. 아셨죠? 예예. 예, 네, 그렇게 예, 대응하시길 바래요. 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예, 주셨어요? WI요. 이게 센 거 건드리셨네. 그죠? 최근에 막 움직이네. 센 거예요, 예. 센 거, 센 거. 강한 거예요, 시장 대비, 그죠? 강한 거예요. 세다라고. 예. 강하지, 지금.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바닥에서, 그죠? 매수권 얼마 하세요? 7,700원에. 예. 70%요. 근데 왜 안 팔어? 좀, 15,000원까지 간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려고요? 아니요,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무조건 지금 자리에서 첫 음봉에는 반 정도 팔아야 돼요. 반 정도는 팔아야 돼요? 네, 수익 챙겨야지 않을까요, 이거? 네. 이거 무서운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 무서운 종목이에요? 아니,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이거? 예? 네?
누가 사라고 그러셨어?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요? 예, 네, 누가 사라고 그러셨어? 증권사에서요. 예, 네, 증권사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종목이야. 이거 하지 마. 반 팔아버려요. 반 팔고 아... 반은 좀 더 갖고 있어 봐요. 알겠죠? 예, 예. 이런 알았습니다. 종목들은 순식간에 예. 급하게 움직였잖아요. 예. 그리고 첫 음봉 나왔어요.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근데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 정도 팔고 지금 수익을 많이 난 거잖아. 그럼 예. 수익이랑 무조건 챙겨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 예. 이거 또 떨어지면 원점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익 반 정도 팔고 반만 들고 있어요. 아셨죠? 예예.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목표가는 13,000원 되면 전량 예. 매도해버리세요. 얼마요? 13,000원. 아 13,000원요? 네. 지금 반 정도 팔고 반은 들고 가시다가 13,000원 되면 전량 다 매도해버리세요. 아셨죠? 예예. 예, 송 목사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키스트고요. 네. 매수가는요? 2620원에 20%. 아 잘 안 움직여갖고 전화 줬구나. 아니 그거보다 네. 저 제가 생각했던 선이 한 27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네.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오늘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해서 오늘 팔아야 되나 어쩌나 해서 이거 왜 팔죠? 아 불안해. 아니 보니까 토론방 이런 데서 2,500원까지 그런 거 들어가지 마요. 토론방 이런 거 내일 뭐 토론방 같은 게 여러 가지 토론방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들어가면 별의별 얘기를 다 써놓잖아요. 네. 그 안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아요. 토론방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막 글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왜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 정보가 맞다고 생각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제 참고로.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잘 모르니까. 모르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거짓이 종목,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들어가지 마세요. 이 자리를 올라가요. 그걸 더 배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계속 제가 방송을 보면서 네. 저번에도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는데 제가 3,000원 선에서 팔지를 못했어요. 더 올라갈까 봐. 아, 예. 팔아야 돼요. 이 종목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 토론방 이런 데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되게 위압감을 느껴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나쁜 얘기 많이 써놔요. 네, 그런 거 들어가지 마세요. 그 네이버 토론방 무슨 뭐 토론방 막 되게 많잖아요. 네. 그 토론방 막 글 쓰는 사람들 보면 막 작가잖아요. 네. 작가예요, 작가 막 꾸며내요 막. 막 소설 쓰시거든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이 종목의 움직이는 힘은 이 거래에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료. 네. 그것만 보면 돼요. 뉴스가 빠를까요? 이 차트가 빠를까요? 차트? 차트가 먼저 움직여요. 뒤에, 예. 예, 뉴스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와. 똑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먼저 움직임을 보는 게 낫고, 다른 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물량 뺏기. 네. 3,000원 이상 갈 수 있어요. 들고 가세요.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요. 아.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종목만 있으면 움직일 거예요. 근데 굳이 이걸 팔 필요는 없어요. 위로 열려 있어요. 네. 3,000원 되면 전화 주시고 3,000원 넘어가면 위로 또 열려 있으니까 좀 더 홀딩하는 전략 쓰면 돼요. 급하게 매매하면 답해요. 예, 예. 알겠죠? 그렇게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